만족하십니까? 전무님이 보시기엔 어떠십니까? 이제 제 의견 더 이상 중요하지 않으시잖아요. 선배, 우리 미국에 있을 때 생각나요? 잊을 수 없는 기억이지요? 내 그때 어찌나 가기 싫었던지. 근데 막상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즐거웠던 것 같아. 같이 고생하면서 선배를 누나처럼 많이 의지했죠. 선배도 나를 친동생처럼 대해줬던 것 같은데. 맞아요? 아닌가 보네. 저를 보시자고 한 이유가 선배 적으로 돌리고 싶지 않아요. 지금이라도 선배 계획, 우리가 적이 될 수 있는 일 당장 멈춰줬으면 좋겠는데. 그런 계획 없습니다. 밀러 컴퍼니 뭔지 아시죠? 모릅니다. 선배! 헛된 욕심 부리지 마세요. 그게 얼마나 사람을 망치는...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.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전무님, 우리 정말 이렇게 되는 겁니까? 죄송합니다. 제가 선약에 있어서. 만약 제가 욕심을 부린다 쳐도 그게 헛된 건지 아닌 건지는 이제부터 제가 판단합니다. 그 욕심, 제 거니까요.